안녕하세요. 산책 중인데 어둡죠? 여기 전등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입니다. 내가 왜 고스트버스터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냐면은 이번에 또 신작이 나오나 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런 거 없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네가 뭘 알아? 아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냥 시청자의 한 사람일 뿐인데 내 방송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이하 고보라고 칭하겠습니다. 고보 왕팬입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TV에서 더빙으로 그 당시는 영화들 대부분이 더빙했어요. 대부분이라고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게 더빙으로 나왔거든요. TV에서.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꼭 무슨 그 당시 농약통이 있었는데 그 농약통 짊어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유령 사냥하는데 정말 신선하고 재밌고 그리고 빌 머레이 그 캐릭터 얼굴을 봐. 아 얼마나 웃기게 생겼어요. 얼굴 자체가. 그러니까 막 배꼽잡고 웃기게 생긴 게 아닌데 얼굴이 표정이 참 좀 정이 가는 얼굴이야. 거기다가 이제 캐릭터가 각양각색의 캐릭터가 나오죠. 뭐 네 사람이 한 조인데 네 사람 다 진짜 개성이 달라. 난 그런 영화를 그 당시 처음 접했고 정말 재밌어서 제가 대학생 때 홈페이지 만들어 오라는 초안을 만들어 오라 했는데 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노트에다 이렇게 딱 써서 갖다 줬어요. 전 그 당시 뭐 저작권 이런 건 생각 조차를 못했어. 내가 좀 모질라 애가. 그래가지고 머시멜로 알죠? 고보1에 이제 나는 찐빵 유령이라고 불렀는데 그 머시멜로 유령 개를 이렇게 대무장만 이렇게 그려놓고 눈을 클릭하면 고스버스터즈 주제가가 나오고 또 뭘 클릭하면 먹개비가 튀어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초안을 그려서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여자 교수님으로 생각되는데 그분이 날 보더니 그걸 보고 날 보더니 한심한 표정을 짓는 거야. 난 그걸 참 다행히 내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표정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이 나거든. 꼭 무슨 덕후 본 것 마냥 그렇게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인데 죄송합니다. 내 생각에는 고보 2까지만 딱 나오고 말았어야 했다. 고보 W로 지칭할게요. 여자들 나온 영화 있잖아요. 뭐 메카신가 누가 나온 영화. 그 영화 봤는데 모르겠어. 나 옛날에 본 영화는 기억나도 이 영화는 기억이 안 나. 보긴 봤는데. 근데 구도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냐면은 아싸리 속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이걸 접근이 잘못된 거지. 속편이 아니었잖아. 그거 무슨 빌모레가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뭘로 해서 까메오로 나오고 시고니 위버도 나왔었나? 까메오로 나오고 그거잖아. 속편이 아니었어. 근데 속편으로 나오고 그 여자 주인공들한테 바톤을 넘겨줬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지를 말고 아예 그냥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를 하고 이 여자들이 바톤 터치를 받고 이제 앞으로는 이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시리즈가 나왔어야지. 아니면 그 W로 해서 끝났던지 했어야지. 마무리를 짓던가. 근데 뭐 이건 이도저도 아니고 거기에 뭐 토르가 나오잖아요. 토르는 무슨 핵심 그 저기도 아닌데도 인기 스타라 그런가 밀어주느라 그런가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긴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등장한 것 같아, 많이.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나오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건 속편으로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속편에 대해서 나온 게 고보.1이잖아요. 그냥 .1로 지칭할게요. 아, 고보 2-1로 지칭하겠습니다. 아, 좀 알아듣기 쉽게. 고보 2-1이 나왔는데, 아, 난 얘, 이 영화가 차라리 W만 못하다 생각해. 왜냐면은, 이 영화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스트버스터즈 영화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면,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고, 이게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보 2-1은 접근 자체가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밤에 뭐 쫓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하다가 죽은 걸로 나오잖아. 아니,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1편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이 영화는 공포영화가 아니에요. 뭐 공포영화로 느끼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 영화는 전적으로 코미디물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뜻하게 시작하던가, 아니면 조금 신비롭게 시작하던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공포, 아, 그렇다고 뭐 공포스럽지도 않아. 근데 딱 보면, 뭐 죽겠구먼? 이렇게 느껴질 정도잖아. 공포라는 거는, 뭐 저기, 뭐지? 어떻게 됐고, 막 그렇게 느껴져야지. 응? 막 스릴감도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아, 전혀 그런 건 없고, 여기서 죽겠지, 죽어서 시작하겠지,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 근데 배경도 어둡고, 아,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자꾸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돌아가신 배우를 추모하는 장면에서 시작했어야 한다, 이거지. 고보 2-1의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배우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분이 이제 그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제 장례식 하는 장면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또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공포하면 안 된다면 왜또 처음 시작할 때 장례식으로 시작하냐?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아, 그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추모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낮에 하는 거잖아. 장례는 이제 낮에 한단 말이에요. 화면 자체가 이렇게 어둡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장례 치르는 중이나 치르고 나서겠지?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장면은 그게 조금 들어가는 거지. 몇 초, 몇 초. 그 밑에 이제 자막에 누구누구를 추모합니다. 내가 배우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왕팬이라고는 했지만, 내가 그분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예. 어떤 배우를 하여튼 뭐 추모하는 글을 놓고 그 짧게 해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빌 머레이가 위트 있게 한두 마디 딱 던져주면서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가 시작돼야지.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다 가볍게 시작하고 또는 이제 코믹하게 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호러 영화가 아닙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리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대 교체가 아니지. 이게 무슨 세대 교체야? 세습이잖아. 아, 무슨 유정 사냥꾼도 세습이야? 왕이야? 왜, 주인공의 딸인가?
나 기억도 잘 안 나. 딸인지 며느리인지 하여튼 하에다가 그 애가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아, 이상하잖아. 거기에다 뭐 선생님인가 누구 나오잖아요. 앤트맨?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거에 조금 붙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좀 뻔한 스토리긴 한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런 뻔한 스토리를 해도, 이 영화는 워낙에 이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넘어가, 그냥. 아이, 뻔한데 이게 아니야. 그렇게 치면은 W도 그렇고 고보 2-1 이번에 나온 영화도 그렇겠지만 다 뻔디기 뻔짜 아니야. 다 뻔뻔한데 보잖아. 왜 그러냐면은 1-2가 너무나 재밌었고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 본단 말이야. 옛날에 봤던 분은 그 1-2의 향수를 느끼려고 보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영화구나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것 태죠. 예. 그러니까 이 연세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은 더 많겠지. 근데 그 당시도 많잖아. 근데 한 분은 이제 빠졌고 세 사람이 남죠. 세 사람이 남고 그 격리, 그 소방서 전화 받는 사람, 그 격리 아줌마. 아, 나는 그 사람 되게 미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 들어도 미인이시네. 그분하고 누구지? 그 왜 있잖아요. 원에서 그 아파트 시그니 이보랑 같이 사는 사람. 그 아이가 커졌어요인가? 거기에 나온 사람. 하여튼 그 사람도 조금 살짝 얼굴 비춰주고 카메오로 나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보2 있잖아요. 고보2. 고보2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빌머레이는 딴 저기 자기대로 하고 있고, 그 데네크로이드하고 흑인 배우는 그 무슨 애 들이는 데 가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춤추고. 그런 식으로 구도를 이제 세 명의 주인공이 각자 따로따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지.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태로, 저 사람 누구였지? 이런 정도로 하면서, 뭐, 한 사람은 뭐, 쓰레기를 주는다든지, 또 한 사람은 여행을 즐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게 TV를 틀 때마다 저희가 유령을 퇴치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최신식 장비로 유령 퇴치하는 여자 4인조, 이때 등장하는 거지. 여자 4인조가 나와서 막 유령을 잡고 막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열광을 해. 유령 잡던 그 원조는 자기들인데 자기들은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 여자들한테는 열광을 해. 그거 보고 이 저기들은 원래 주인공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은 막 불만을 표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다니다가 서로 격돌하는 장면도 이제 좀 넣어주고 하다가 이제 좀 뻔한 내용이긴 해요 사실. 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뻔한 스토리긴 한데 보스 유령이 딱 나와가지고 이 여자들이 아무리 뭘 해도 못 잡아, 얘들을. 얘를 못 잡아. 그럴 때, 이 원조 주인공 중에 셋 중에 머리가 가장 똑똑한 게 이제 데네크로이드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딴 사람이 더 똑똑한 걸로 나왔지만, 똑똑하다기보다는 똑똑한 이미지로 나왔지만,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유령을 잡는 거야. 잡고 이제는 너희들이 진짜 참
뭐라고 해? 난그 표현을 잘 못하겠어. 어쨌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 주인공들이 앞으로는 계속, 물론 이제 그 작품으로 끝나면 더 좋겠지만, 또 영화를 속편으로 찍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 이제 앞에 빌 머레이, 데네 크로이드, 흑인 배우, 요런 분들은 쉬어야지. 영화는 이제 이 영화에는 그만 나와주고, 왜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또 나오면 주책이야, 사실. 왜냐면은 원래 아니가 자기들의 세대 교체한 그 배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집중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빌 머레이가 또 출연해서 카메오로 출연하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퇴를 했으면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속편에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이 W에 안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원래 영화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나와서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누구였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할때 이제 인터넷에 이 사람은 원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딱 올려주면 아 그랬지 하고 한번더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돈 주고는 안볼 테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깔끔하잖아 내용이. 근데 무슨 이게 무슨 왕권 교체야? 뭐 세습이야? 아니 그럼 아들이면 아들이고 딸이면 딸이지 딸의 아들인가? 며느리 아들인지 난그 기억도 잘안 나. 거기다가 이제 그 딸이었나? 거기다가 또 그걸로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그 무슨 앤트맨까지 등장해가지고 뭐 선생님이었나? 거기다가 그 부속 또 다른 애도 등장한 것 같던데. 어쨌든 그게 뭐야? 그냥 고보 원 어떻게 시작했어요? 고보 원그 자기 서로 아는 교수들인가 교수였지 아마? 그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유령 이렇게 볼수 있는 유령을 감지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들어서 그 하다 보니까 저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들고 해서 잡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뭐야 하여튼 그 광고 내고 막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잘안 나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좀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딸이고 손자고 하면은 뭐 그게 없던 그 기술이 생기고 뭐 그러나? 아니잖아. 나는 이제 말본새가 없어가지고 단어 선택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입장이 약간 이상하다. 내 생각에는 그냥 고스버스터즈 2까지만 딱 나오고 말았어야 했는데 또 나와. 또 고보 2-2가 또 나오는데 나는 와, 나의 이 팬심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옛날 영화를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